네, 안녕하세요. 송승현입니다. 자, 최근 들어서 집값의 동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집값 동향 다시 또 체크 한번 해보면서 시작을 한 주 해보겠습니다. 자, 지난주에 대한 그 아파트 가격의 동향 한번 짚어볼까요? 전국을 보면은 마이너스 한 22% 정도 하락한 그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지난주가 마이너스 26% 정도 됐거든요. 그거 대비했을 때는 하락폭이 좀 축소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수도권도 마이너스 28%에서 마이너스 22%, 또 관심이 많은 서울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6%에서 마이너스 15%로 하락폭이 축소가 됐습니다. 시도별로는 대구가 마이너스 0.37%, 울산이 마이너스 0.33%로 역시나 지방권이 조금 더 좀 주춤을 하고 있는 모습이면 볼 것 같아요.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 공표한 지역을 보면은 176개 시군구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지역이 한 곳이 있었는데 이제 두 곳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보합 지역도 네 곳에서 여섯 곳으로 아주 미미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락 지역은 이제 상승하고 보합으로 전환된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171개에서 168로 감소가 됐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도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좀 직전 거래가보다 5% 이상 오른 금액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좀 늘었다라고 합니다. 뭐 자료를 보낸 곳이 직방이다 보니까 뭐 완전히 뭐 객관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뭐 시장의 친화적인 것을 고려를 하면서 판단을 해볼 필요는 있다. 리서치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읊어보면은 2월 거래된 아파트 직전 거래가 1월보다 두 배 정도 늘었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고무적인 그런 시장의 흐름 변화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올해 2월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에 상승 거래가 344건으로 나왔는데요. 1월 167건 보면은 한 두 배 정도 수치적으로 급증을 했기 때문에 좀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거래에 대한 그 개수를 명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144건이라는 것은 여전히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전년 동기가 139건이라는 걸 비교를 해보면은 2.5배 정도 늘어난 거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소위 뭐 자전거래다 또는 어떤 작전거래다라는 의견들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이게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같은 면적하고 이런 뭐 반복적인 거래를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을 조금 더 좀 안정적으로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이 시장 흐름에서 이런 직전 거래가 일어났던 이유나 뭐 두 배 정도 또는 두 배 거래량 그리고 5% 이상 정도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선 기저에 깔린 거를 잘 보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몇 년 동안 주택가격 급등을 하다 보니까 최근 작년 7월 정도가 되겠죠. 뭐 금리가 2% 이상 전 된 이후로 거래량이 급감을 했고 거래량 급감과 함께 가격의 하락폭이 좀 가파르게 이어졌습니다. 작년에 실거래가 지수로 보면 마이너스 22% 정도가 하락을 한 거니까 소위 급락에 가까운 그런 수준이었거든요.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일정한 기저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5% 정도 인상된 상승한 거래가 아까 나와 있는 344건 전월 대비해서 167건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를 했다라고 해도 이런 기저나 배경 바탕이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멈출 게 아니라 이런 동향을 보고 또는 시장 흐름을 보고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반등할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잖아요. 근데 여전히 금리가 미국에서 0.25라는 베이비 스텝을 밟았죠. 이것은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. 그리고 한국에서도 금리 인상을
뭐 횡보하면서 고압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0.25 같이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몇 년 전 대비해서 했을 때 0%의 기준금리하고는 전혀 다른 시장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. 또 금리하고 자산시장하고는 굉장히 연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횡보한다라고 해도 부동산 침체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데이터들도 최근에 보면 아파트 가격들이 좀 반등한 그런 흐름도 있기는 합니다. 왜냐하면은 이런 서울의 아파트가 너무나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반등이라는 게 역시나 큰 의미를 준다라고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7개월 만에 반등, 7개월 동안 얼마나 얼어붙어 있던 시장인가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. 하지만 앞에서도 부동산원 자료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그 수치 안에는 음의 기호가 붙어 있다는 걸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아직까지도 플러스로 전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. 다만 마이너스 22%라는 실거래가 지수 때문에 급락을 했고 이런 것들이 수요자들이 좀 부담 가능한 가격선에 도달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본인의 소득을 활용을 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뭐 10억대 있을 때보다 7, 8억 있을 때 조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거래량도 1000건대에 계속 머물렀던 거래량도 2월 달에는 뭐 지금 2000건을 넘어선 그런 수치니까 거래량 자체도 상당히 증가를 했다. 하지만 평균적인 거래량 자체가 5천에서 6천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 조정이 일어나줘야지 예전에 그 거래량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정책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내놓으면서 뭐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긴 해도 혹시나 아직까지도 뭐 경기라든지 뭐 소비에 대한 위축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완벽하게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락하면서 좀 횡보의 가능성도 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거래되는 시장 자체가 많이 빠진 곳이 고점 대비 한 40% 빠졌고 덜한 곳이 한 30% 정도 빠졌거든요. 그럼 상승분 정도 반납을 했는데 여전히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던 그 사람들, 수요자의 눈높이는 뭐 한 2018년도 정도의 수준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 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흘러야 되겠다라는 의견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거래량들이 많이 늘어나려면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도 완화를 하고 공시가격이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 부분도 뭐 지금 마이너스 한 18% 정도 하락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조금 더 경감되는 그런 보유세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졌거든요. 그렇지만 역시나 실수요자보다는 투자 수요로 말하는 그 다주택자들이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상승 전환을 하려면은 뭐 투자 그룹들이 일정하게 좀 움직여주고 그런 시장의 모니터나 가격을 만들어주고 나면 실수요자들이 따라주는 그런 환경인데 아직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주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그래도 청약시장이나 분양시장에서는 그래도 조금 뭐 청약 경쟁률도 상당 부분 올라갔고 계약을 마무리하는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역시나 부양책들이 좀 있었죠. 특히나 분양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전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. 뭐 이런 규제 지역에 청약이나 분양을 하게 되면 세금에 대한 규제, 또 대출에 대한 금융적인 규제, 그다음 거래에 대한 규제들이 있는데 뭐 대출도 중요하고 세금에 대한 규제도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시장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런 무거운 짐들이 걷어진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역시나 분양권 시장 요게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근데 분양권에 대해서 그 전매 기간을 1년으로 뒀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거래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은 주택가격이 오를 때는 조금 더 유지를 한다든지 뭐 1년 뒤에 차익을 실현하고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. 내가 리스크를 가지고 시장에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가격이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래도 이런 짧은 기간 안에 좀 매각까지도 고려를 하면서 또 손실을 고려를 하면서까지 퇴로를 마련을 했다라는 거는 참 거래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. 우리가
지금 앞으로 시장 예측이 불가능한데 이런 전매 기간이 1년이 아니라 수년, 뭐 7년, 8년, 뭐 실거주를 100% 한다라는 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 가깝거든요. 그렇다면은 그래도 시장 흐름에 대응을 하면서 본인의 부채나 자산 또 근로의 환경, 구매력에 맞춰가지고 어떤 투자를 하고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뭐 아주 투자 시장에서는 굉장히 개선된 부분이기 때문에 분양권 청약 시장에는 좀 훈풍이 좀 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. 낡은 정보를 지워라.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.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.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.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, 도시와 경제.